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감 브리프 김민진입니다. 9월 끝자락을 앞두고 또 마지막 마감 브리프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의 끝이 오늘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날짜가 더 남아있지만은 추석 연휴도 또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오늘이 한 달의 마지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이럴 때 또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야 기분이 좋겠지만은 1차적으로 훼손된 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는 쉽게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중 코스닥 1.5% 가까운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지만은 막판에 상승폭을 거의 다 둔화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판다님, 여행조아님, 수익모형님, 은정우님, 최선의 여왕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유튜브 쪽에서는 모모김님, 하루오퍼님, 니치엔젤님, 진리님, 예, 신반우나님, 둥둥님, 예, 많은 분들께서 또 뱅하, 곰하 하면서 인사를 나눠주고 계세요. 사실 뭐 금요일 시장이고 시장도 며칠 동안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시청자 수가 평소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또 다음 주가 되면서 저희가 다시 방송이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 정상화가 곧 되겠죠. 그러면은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곰차장에게 물어보살 2편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생방송으로 틀어드렸고 2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뭐 좀 재미없는 시장 속에서도 재미를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댓글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예. 질문 댓글이 없으면은 방송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내용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특징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아시아나 IDT입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쪽에 주요 자산들에 대한 분리 매각 이슈가 얘기가 나왔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매각했죠, 여러분들? 기내 면세점과 기내식, 이쪽 관련된 사업부를 매각을 했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다 통째로 팔기는 어려우니까 분할로 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시아나 IDT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아시아나 IDT의 주가의 상승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사실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천당과 지옥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몇 개 있어요. 우선 방산주입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무슨 전략무기를 배치를 할 거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고 11,750원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근데 현재 주가 동시호가 6,9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얼마 빠지는 거죠? 4,800원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한 20%대에서 잘못 잡았으면요, 여러분들. 예. 20%대면 얼마예요? 11,400원쯤 됐겠죠? 주당 얼마 빠지죠? 거의 4,500원 빠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40%가요. 내 자산이 한 번에 날아가요. 예. 뭐 몰빵 안 쳤다고 해도 한 20%만 샀다고 해도 40% 빠지면 하루에 포트폴리오의 10%가 8%죠 정확히는 손실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빅텍 그리고 스페코 예. 뭐였죠? 북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과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왜?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빅텍, 스페코 굉장히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제가 며칠 전부터 야, 이 종목은 진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좀 과하게 올라온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게 KPM테크인데 언제 끝나나? 어떤 방식으로 끝나나?
잘 보고 있었어요. 예. 코로나19 관련주로서 이름을 좀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후발주자로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KPM테크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은 예. 신풍제약. 신풍제약 뭐죠?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그죠? 예.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요때 이제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신풍제약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오늘 또 뭐 있죠? 진원생명과학.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 또 코로나19 관련주 하면은 빼놓으면 섭섭한 기업들 뭐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들 있죠? 대장주, 시젠.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수젠텍. 오늘 아침에 대표이사가 콜옵션 발동해서 예, 전환사채 물량 주식으로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주가는 4%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된 대표주자들의 주가가 하락한 것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급락한 종목 뭐 있죠? 미국 시장에서 예, 해외 주식 현재가로 보면은 니콜라. 니콜라가 어제 장중 20%, 그제 25%.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은 예, 니콜라가 상장할 때 93달러에서 지금 19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장중 좋은 얘기 나올 때 54달러 한 번에 갔다가 지금 주가 19달러 돼 있습니다. 니콜라만 그런 게 아니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나녹스가 코드 번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나녹스도 반토막 났죠, 지금. 예. 이러한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한화솔루션 오늘 충격을 받고 있죠. 고점 부근에서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소비재 관련주들 한샘이나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코스맥스 다나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 시장 대비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였었고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SCI 평가 정보가 오늘 장중에 고점을 만들었었다가 역시 이것도 천당 갔다가 지옥으로 빠져들었죠. 장중 25%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일중 저점으로 마무리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해야 될까요? 지금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주 얘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키워드와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 키워드는요. 예, 반등 성공, 추세 회복은 아직이라는 키워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성공이라고 하기에도 동시호가가 좀 두렵긴 해요. 예,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세가 회복되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은 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까지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어제 국내 시장이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뉴스였죠. 그래서 첫째, 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추세 회복이다. 근데 상처를 입었으니 과연 빠른 추세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라는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스닥이 반등을 했지만은 예. 보시면은 반등을 했지만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아 나스닥이 바닥을 찍었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겠죠. 물론 이제 나는 기술적 흐름보다는 멀리 봤을 때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더 중요시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예, 사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사들어가셔도 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기술적 구간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61평선 깨고 내려갔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시장에 대한 명확한 반등 흐름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 61평선 깨놓고 미증시에 대한 반등이 나왔지만은 종가까지 쉽사리 반등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지만은 어쩔 수 없죠. 언급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정상화를 확인하는 구간은 결국은 나스닥에 대한 원활한 반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추석, 즉 명절입니다. 뭐예요? 연휴죠. 다음 주부터 당장 수목금 시장이 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증시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뭐 정치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예. 대선. 미 대선 TV 토론. 예, 토론 1차. 요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여기서 뭔가의 또 변화 부분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뭐라고 언급드렸죠?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방송을 할 때 항상 명절 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명절 전이니 예, 뭐 오는 조카들이라든지 오는 손자들 용돈이라도 좀 주셔야 되니까 시장이 올라와주면 좋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명절 전에 시장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감들이 노출이 되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의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세에 대한 우위를 만들어내는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절대적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지표는 아니겠지만은 거래대금이 정말 팍 줄었어요. 코스피 거래대금 9조 8천억, 코스닥 거래대금 13조 원, 합쳐서 22조입니다. 많을 때는 35조 원은 훌쩍 넘겼죠.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대한 상승 동력을 만들어냈었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동향이 시장에서 약간 재미를 잃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에 대한 흐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따른 전반적인 반등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못 찾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미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 이탈, 국내 증시에 대한 추세 이탈,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개인들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 행태의 실종,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차익 매물 압박의 강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시장이 빠르게 추세를 회복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이 난 기업, 특히 수익이 많이 난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일 것 같고요.
시장이 만약에 좋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꺼질 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3분기 실적 관련주. 그래서 실적 컨센이 좋아지는 섹터들. 디스플레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뭐 휴대폰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안 따라준다라고 한다면 실적주들이 간다라고 장담을 하기엔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장에 대한 하락이 진행될 때 3분기 호실적 관련주들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낙폭 대비해서는 견고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러한 시장 하락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매수 찬스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좀 드려보겠고요. 외부적인 변수들도 냉정하게 얘기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 파생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눈높이 하향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대한 테마별로 등락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북한이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가 올라옵니까? 천당과 지옥을 갔었던 빅텍이라는 기업이 있다면은 대아티아이는 대표적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 기업이죠. 마이너스 7% 오늘 같은 시장에 났었다가 플러스 20%로 끝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뭐 시장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타 뭐 테마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좋았다고 하네요. 파수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보안 관련주죠. 해저터널 관련주 이런 쪽도 다 대북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쪽이 오늘 그냥 시세를 좀 줬고 반면 하락률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뭐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KPM 테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슈퍼박테리아, 자율주행 뭐죠?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한 흔들림 속에서 크게 올라왔었던 기업들은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을 좀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전반적인 부담감을 좀 만들어내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에 대한 수급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순매수는요. LG화학, KB금융 이게 1, 2등이었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분명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선택이었냐? 그거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여튼 외국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도 최근 은행주들에 대한 흐름 내에서는 양호한 흐름. 셀트리온이라든지 LG전자. LG전자는 3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풍제약은 오늘 주가가 빠졌지만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를 해줬어요. 반면 기관들은 LG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예.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있는 쪽과 포스코에 대한 전반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요.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올라온 SK 케미칼과 함께 신한지주는 KBO랑은 완전 다른 수급 흐름이죠. 괜히 유상증자 한번 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거의 다 까먹은 듯한 느낌이에요. 기관들은 삼성전자, 넷마블, 한국전력, 삼성물산 등등의 종목군들을 매도를 했고 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도도 눈에 띄지만 매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매수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셀트리온 에스케어, 제넥신, 알서포트, 바이넥스. 바이넥스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 좀 반등 흐름을 보였고 엔지캠 생명과학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반면 엔터주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쪽들은 주가가 좀 아쉬웠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SFA 예, 그리고 뭐 이노와이어리스, 제이시언 시스템, 메디포스트, 심택 같은 기업들인데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매수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양호했고요. 반면 순매도 종목을 보시면은 HLB 생명과학과 함께 첨보, 예, 그리고 솔리드, 뭐 2차전지, 5G 관련주들에 대한 주력 종목군들의 매도가 있었고 테코나 RF제약도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반면 기관들 흐름을 좀 보시면은 YG엔터테인먼트, 첨보, 예, 2차전지 관련주, 엔터주, 특히 YG엔터테인먼트는 다음 주에 블랙핑크의 정규 앨범 발매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5G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좀 정리를 했어요. 마무리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곰차장에게 물어보사 에피소드 2 오늘 유튜브에 게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방송입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으면은 주변에 또 많이 추천 영상으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시장 아쉬움은 좀 많이 남는 시장이지만은 한 번에 정상화가 되긴 어려울 겁니다.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연휴라는 것을 좀 앞둔 상황 속에서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매수 행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환 포인트는 아무래도 빅히트 상장에 대한 이슈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유입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